이번에 또 모의고사 이번에 3회째입니까? 2회째입니까? 2회입니까? 3회, 3회죠. 며칠이죠? 5월 25일입니까? 또 3회 모의고사에 다 보시고 시간 배정 같은 거 잘 하세요. 1차 과목에 두 과목 들어가잖아, 그죠? 회계원리하고 시설하고. 시간이 전에는 요래 세 과목을 한 목에 주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두 과목이니까, 그죠? 회계 이거는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모자라면 안 되잖아, 그죠? 시간 좀 줄여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 시간을 좀 배정을 해줘야 돼, 배정. 이걸 잘, 이걸 보면서 자꾸 이제 실제 이제 해보다 보면 알죠, 그죠? 근데, 이거 시간 좀 줄여야죠. 이 좀, 시간 어차피 여기 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요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3회 모의고사는 회계 문제는 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 시험에 최대만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있는데. 그리고 일단 보시고, 제가 요번은 과락, 그죠? 목표. 회계는 다른 과목 이제 점수 보태가지고, 어렵게 나오면 과락 면해야 되잖아, 일단은, 그죠? 그걸 한번 보세요. 알겠죠? 실망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렵게 또 안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어렵게 나온 적이 한 세 번 나왔어요. 그동안에.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렇지만 또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한번 풀어봐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또 점수가 뭐 너무 적게 나왔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하여튼, 아, 이런 경우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한번 보시고. 알겠죠? 이번 시험 또 이래 한번 잘 보세요. 그 이제 공부, 뭐, 제가 정리 한 딴 거 없잖아. 그죠? 우리가 회계 원리 하면은 뭐 자산, 그죠? 부채, 자본, 수입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계 변경이라든가 오류 수정 같은 거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재무제표 하고, 이제 여기에 분석 있죠.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산, 현해주 외상거, 그죠? 여기서. 그 전체 하여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수포를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전체 항상 수포를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그 들어가서 나무만 자꾸 보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리죠. 내가 어디서 지금 어디쯤 하고 있다 하는 자꾸 항상 전체 일을 보면서, 전부분이잖아, 그죠? 현해주 외상거,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입. 이것은 핵심되는 거 뭐다 하는 우리 알고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고. 출제 비중은 여기서, 그죠? 50%. 이거, 알겠죠? 요게 30%. 이게 20%. 예, 그동안 나왔던 게 보면은 평균 이 정도 수준입니다. 딱 정해진 건 없고, 요거는 뭐 항상 정해진, 항상 여덟 문제만 나오니까. 약간 변동은 있는데, 자산 부분, 앞부분 이제 있잖아요. 여기 앞에 보면 또 약간 서론 있잖아요. 서론, 그죠? 총설 부분하고. 요거 뭐 회계 기본 원리 있죠. 그죠? 기본 원리에 보면은 뭐 순환 과정도 있고, 그 회계, 요 순환 과정 있죠. 하고, 또 이론적 구조 있죠. 그죠? 모아서. 이 부분이 거의 50% 내려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시험에. 50% 넘었지. 50% 거의 20문제 이상이어서 나온다, 이 말이잖아. 20문제, 여기서 8문제, 요 사이에, 그죠? 12문제. 알겠죠? 그럼 어느 부분에 내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특히 여기서 요 최근에 조금 출제 비중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거, 그죠? 여기서 많이 내더라고. 이거하고. 알겠죠? 지금 요즘 나오는 부분이. 근데 뭐, 약간 변동도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요거, 알았죠? 그죠? 그냥 항상 전체를 보면서,
공부를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매일 한 바퀴 돈다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6월 달에 가면은, 이제 6월 달, 그죠? 이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식으로 이제 시험 봅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매일 이제 한 바퀴 돈다 생각하면 되죠, 그죠? 40문제 가지고 계속 한 바퀴 돈. 그죠? 알겠죠, 그죠?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뭐 원가죠. 다 풀어보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풀도. 회계 원리 같은 경우 이것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또 한번 총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거 한번 전체. 한번, 그죠? 한번 또 정리, 백선 해가지고, 문제 한 100문제 가지고, 그죠? 전체 한번 또 정리해 또 한번 하고, 마무리까지. 그러니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자꾸 반복하세요. 복습하세요. 자,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1번은 중당부채와 우발부채다, 그죠? 중당부채와 부채 부분이네. 여기 뭐 나왔다 하면 여기 이런 문제 이거잖아, 그죠? 중당부채와 우발부채. 이런 문제는 또 드렸잖아, 그죠? 알겠죠? 오늘 가서 정리하시고. 자. 돈이 부채라는 거는 나가는 거잖아, 그죠? 유출. 유출 가능성이 높다. 이게 높다는 건 50% 초과. 물론, 신뢰성 있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믿을 수 있게, 그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죠? 요게 부채다. 이게 본문에 표시하죠. 중당 부채. 그죠? 유출 가능성이 낮거나 또는 측정 가능하지 않다 하면 요거는 추석 표시잖아. 1번 중당부채는 유출 가능성이 50%에 높다는 건 50% 초과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50% 이하라 그랬죠. 50% 이하면 이거 이어 들어가잖아. 에? 그건 뭐다? 응? 추석. 그런데 부채를 인식한다? 틀렸잖아. 근데 또 틀렸죠, 그죠? 1번. 예. 기본만 알면 답 찾기 쉽잖아. 그죠? 요거, 높다, 부채, 낮다, 주석. 알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니까. 요거. 요걸 말을 자꾸 그냥 말 약간, 그죠? 이래. 살을 붙여가지고 만든 죠, 그죠? 1번 틀렸네. 답이다, 1번. 나머지.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주석이잖아, 주석. 뭐, 잠재적 의무다. 중당부채는 부채. 우발부채는 주석. 그리고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거, 그죠? 4번 보세요. 우리 이제 수선충당금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아파트에 가면 이거 하죠? 응? 아파트에. 여러분들 왜 관리비 낼 때도 이거 내잖아, 그죠? 수선 얼마 내잖아, 그죠? 다 냅니다. 근데 이 내는데 잘 보세요. 우리 아파트는 국제의 기준입니까? 기업의 기준입니까? 기업의 기준이잖아. 그죠? 요거는 기업의 기준에서는 요걸 설정합니다. 그 비상장법인. 국제의 기준이 있죠. 우리 전 세계 사는 이거.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못 합니다. 이거. 수선 충당금. 알겠죠? 그러니 상장법인 이거 수선비 충당 못 합니다. 기업에서. 아파트는 비상장이니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시험은 이걸로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수선 충당 하면 이건 없다. 알겠죠? 이건 없다. 하는 거 아세요? 이거 수선. 뭐 수선 말 나오면 이거는 충당 하는 거 없다. 그죠? 알았죠? 국제기준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왜? 이게 말하면 탈세를 많이 하거든. 뭐 수선한다 하고 정립해 놓잖아. 해놨다가 안 해버리고 건물 새로 사버리고 이랍니다. 그래서 이건 인정 안 합니다. 알겠죠? 근데 기업의 기준에서는 비상장법인 인정한다. 그럼 그 4번 말이잖아. 그죠? 대수선의 경우에 수선. 대수선의 경우에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당부채는 인식하지 않는다. 알았죠? 충당부채는 명시적인 법규나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은
특별한 상황이나 오랜 관행으로 이어온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그랬죠. 2번 수익인식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거 찾아보세요. 몇 번? 몇 번? 이거는 가장 기본이잖아, 그죠? 우리 수익 여기서 공부할 때 수익의 인식 언제 인식하느냐,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나오잖아, 그죠? 수익의 인식. 그럼 여기 계산 문제 하면은 공사 이익 구하는 거. 몇 번이죠? 몇 번? 예? 장기 할부, 할부는 인도 한날 맞지. 인도 한날 맞습니다. 예? 상품도 인도 한날 맞지, 뭐. 인도 물건 보낸 날 맞죠, 그죠? 또. 맞는 거 아니고 틀린 거 찾아라. 예? 몇 번? 1번. 1번 맞죠, 그죠? 인도란 게 결국 물건 보냈는 거잖아. 4번 예약 매출 공사 같은 거 진행기죠. 맞죠? 틀린 거 찾아라니까. 틀린 거. 위탁 매수 판매다 맞죠? 그죠? 1번이 틀렸잖아. 2번 틀렸잖아. 2번. 배당금은 돈 받은 날이 아니고 배당금 있잖아. 그죠? 요거는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요 시점입니다. 알겠죠? 확정되는 시점. 그래, 주주 총회 하는 날, 이날입니다. 돈 받은 날. 받은 날 하는 거는 현금 기준이잖아. 확정된 날. 알겠죠? 예, 틀렸다. 3번 문제. 주당이 구하는 문제네, 그죠? 주당이. 자, 보세요. 1월 1일 날 5만 주가 있었고, 4월 1일 날 유상증자다. 유상증자란 말은 발행 만주. 7월 1일 날 무상증자다, 그죠? 무상 3만주. 11월 1일 날 주식 취득했죠. 자기 주식 취득했다. 요거 6천주다. 그리고 12월 말에 당기 순이익은 1억 2천만 원. 여기에 따른 우선주 배당금은 500만 원. 500만 원이잖아. 5천만 원 10%니까, 그죠? 요거 빼고 나누기 주식 수 하면 된다.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발행한 플러스 무상도 플러스 취득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월계산 안 한다, 그죠? 나머지는 월계산 해야 되죠. 발행 월할 계산 12월 말 이리 와야지, 그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죠? 9개월 9 요거 두 달 2 되겠네. 천주 마이너스 10분의 9 하면은 이게 몇 주가 나오고 7500주죠, 그죠? 더하고 7500주 더하고 그러면은 5만 주에다가 요거 더하고 더하고 빼면 되겠네요, 그죠? 5만 6천 5만 3천 600 아니지 5만 아 8만 8만이네요. 8만 6500, 그죠? 얼마 나오죠? 1329원. 답 4번. 계산만 하면 되고. 다음 이번에 4번 문제. 4번 사옥을 건설한다. 토지를 300만 원 주고 샀다. 1년도 초에 그해 말에 시가가 350만 원 되었다. 또 그 다음에 말에 이 시가가 280만 원 되었다. 이때 미치는 영향 묻고 있네요, 그죠? 묻는 말. 그럼 일단은 자, 이거 우리가 재평가하는 문제네. 300만 원짜리가 350만 원 됐다. 50만 원 올랐네. 요게 요래 됐습니다, 그죠? 내렸네. 70만 원.
그죠? 요거 뭐 해야죠? 상계해야죠. 상계. 그죠? 그럼 1년도 말에는 플러스 50만원. 2년도에는 상계가 얼마? 마이너스 20만원 생겼다. 요거. 마이너스 20만원 생겼네. 이익은 20만원 뭐 하죠? 감소. 답은 2번. 손실입니다. 그죠? 재평가 손실. 그죠? 5번 문제.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입니다. 이 오류가, 자, 단기 순이익과 기말 이익에 미치냐 보세요. 그 기말 재고 3만원 과소가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죠? 3으로 넘어가면 반대가 되죠? 3천원 과소 넘으면 뭐 되죠? 3천원 과대가 되죠? 과소가 넘어가니까. 과대. 3,000원 과대와 5,000원 과대가 만났으니까 얼마? 8,000원 과대. 이익은 3,000원 과소, 거기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반대, 과대로 바뀌죠. 3,000원 과대와 5,000원 과대니까 결국은 뭐죠? 8,000원 과대가 되죠. 알겠죠? 그리고 기말 잉여금은 기말 재고의 변동과 같다 그랬잖아. 기말 재고가 같다. 넘어오는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2,3년도 그 5,000원 과대잖아. 답도 5,000원 과대. 정답 2번. 6번 문제는 교환 문제네. 내 거 니 거. 장부식가. 장부와 시가다, 그죠? 자, 6번 보니까 구형 기계장치를 주고 신형 기계장치와 구형 보세요. 300만 원짜리고 강가 누계가 180만 원 있었다. 장부는 120만 원이죠. 공정가치는 100만 원. 여기에 내가 현금을 130만 원 추가 지불했다. 이쪽은 없네, 그죠? 관계없죠, 그죠? 취득원가 얼마고, 사업시질은 뭐라 그랬죠? 있다, 그랬네. 있다 뭐,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 현금 나갔죠? 얼마? 230만 원. 그죠? 있다, 뭐가 있다? 손익이 있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물어보면, 요거. 12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됐다. 내렸네. 20만 원 손실. 처분 이익은 230만 원 되고 손실 20만 원 찾으면 되겠네. 그죠? 몇 번이죠? 3번. 3번이 답이 된다. 다음 7번. 자기 주식 거래다. 그죠? 3월 초에 4,000주를 사왔다, 그죠? 4,000주. 사왔는데, 주당 12,000원 주고 사왔다. 3월 1일에 4,000주를 한 주당 12,000원 주고 샀다. 이걸 팔았답니다, 그죠? 팔았다. 그거 보니까 4월 1일 날 이걸 팔았는데, 1,000주를 팔았다, 1,000주. 얼마에 팔았죠? 13,000원에 팔았네. 또 6월 1일 날 또 천주 팔았다, 그죠? 이때는 만주 팔았다. 만원에. 9월 1일 날 또 2천주 팔았네. 다 팔았네, 그런 거죠? 이때는 얼마 팔았죠? 13,000원 팔았네. 14,000원에. 그럼 처분손익 얼마고 묻네, 그죠? 뭐 오는 거 없잖아, 그죠? 12,000원 주고 사왔다가 요래 팔았다 그랬다. 1,000원 이익 봤네. 그죠? 그 처분 이익이 얼마 생기죠? 100만 원. 그렇죠? 요걸 요래 팔았네. 손해 봤네. 2,000원 손해 봤다. 그죠? 그럼 얼마? 200만 원 손실. 요걸 또 요래 팔았으니까, 요 이익 봤네. 그죠? 얼마? 아니지. 400만 원이지.
이거 얼마고 묻네, 그죠? 답 얼마? 예? 300. 예. 정답 1번. 300. 8번 문제. 예. 기계를 사왔다. 기계. 기계를 사는데 얼마짜리죠? 40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이 기계에 대하여 감가 상가를 하다가 이걸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죠? 150만 원에 팔았다. 요걸 팔았잖아, 그죠? 팔았는데 150만 원에 팔았다. 이때 처분 소리가 얼마고 방법이 무슨 법? 이중체감법. 아, 이중체감법이네. 이 방법은 뭐 알고 있어야 돼. 이 방법 모르면 못 구하죠, 그죠? 아예 포기해야 되지 뭐.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정률을 구한다, 그죠? 연수분의 뭐 2, 연수분의 2, 5년이네, 5분의 2, 몇 프로? 4, 0.40, 0.4가 나오면 40%잖아. 그죠? 자, 계산합니다. 그럼 2001년도 취득원가 400만 원에 40%. 그럼 잘 보세요. 언제 취득했죠? 10월 1일에 취득했잖아. 몇 개월? 3개월만 해야지. 석 달만 10월 1일에 샀으니까, 그죠? 여기 얼마? 160만 원이네, 그죠? 그러면 4분의 1이 얼마? 40만 원 나왔네. 감가상각비. 그럼 이제 2년도 요 400만 원씩 빼면 얼마? 360만 원. 여기에 40%, 144만 원. 2년도 대충, 그죠? 그럼 이제 그럼 누계 얼마? 184만 원이네. 장부 얼마? 216만 원. 요걸 요래 팔았다. 손해 봤네. 얼마? 얼마 손해 봤죠? 66만 원 손해 봤다. 예, 네, 3번 답. 이중체감 문제죠. 9번. 100만 원 주고 샀다. 취득 초에 100만 원 샀네. 이게 2년도 말에 2년이 지났죠.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둘 중에 무슨 쪽? 큰 쪽. 큰 쪽. 다음 3년도 말에 둘 중에 큰 쪽 85만 원. 순공정가치와 사용을 두 개 나오면 하나 둘 중에 큰 쪽. 알았죠? 큰 쪽이다. 지금 문제 두 문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때 보세요. 예. 요거 내렸네. 이때는 얼마 내렸느냐? 올랐네. 얼마 올랐느냐? 문제 요거 묻고 있네요.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 시험 한 번만 나왔다 그랬죠. 이게 계속 이거 나와. 이거. 이건 좀 약간 시간 걸린다. 그죠? 약간 어렵죠. 그죠? 예. 약간 뭐 어렵다 해봐. 복잡다. 그죠? 자, 보세요. 예. 지금 잔존가치는 없다. 청해법이다. 10년이네. 감가상각 2년 지났잖아. 그죠? 1년에 10만 원, 1년에 얼마? 10만 원이잖아. 2년에 얼마? 20만 원이죠? 얼마? 80만 원이죠? 80만 원짜리가 60만 원 됐다. 얼마 내냈죠? 20만 원. 이게 시험에 계속 이게 나왔다. 이거 알겠죠? 이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다. 그죠? 답 나왔죠? 그죠? 그런데 요거 한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한 번. 자, 이제. 요 10년에서 2년이 지나서 8년 남아 있잖아. 그 8년 남아 있는 요 1년 지났네. 8로 나눠주면 얼마죠? 8, 7이 56, 8로 40. 7만 5천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얼마? 50만 5천이죠? 요게 요래 됐다. 올랐네. 얼마? 32만 5천 올랐다. 그죠? 그런데 요게 답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그랬잖아. 왜?
이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죠. 그죠? 이게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죠. 보세요. 원래 100만 원짜리였잖아. 그죠? 원래 100만 원짜리가 3년이 지났다. 요 상 손상되지 않은 경우죠. 그죠? 3년 지났다. 1년에 감가상각비 10만 원씩이잖아. 3년 지났으면 얼마? 70만 원. 이게 장부라 이거죠. 장부가 70만 원. 원래 100만 원인데 10만 원씩이니까 3년 지났잖아. 30만 원 빼고 나면 70만 원이잖아. 초과돼 버렸네. 여기까지만 해야죠. 그죠? 답 얼마? 알겠죠. 그죠? 배마 얼마죠? 17만 5천 원. 정답. 여기 답은 17만 5천 원이다. 알겠죠? 예, 정답 5번. 10번. 총평균법이다. 총평균법 나왔는데, 그러면 전부 더하면 되지 뭐, 그죠? 총 매입, 총 매출, 요거 빼고 남아있는 기말 재고. 그거 보세요. 총 매입 몇 개죠? 몇 개? 500개. 500개잖아요. 그죠? 다 돈 계산해 봅시다. 100개, 110원이면 11,000원, 200개, 250원, 5만원이고, 200개, 300만, 6만원이다. 그죠? 요거 더하니까 12만 1,000원. 단가. 2, 4, 2. 242원 나오네, 그죠? 그럼 요거, 똑같이. 갔다. 팔았는 거 몇 개? 400개 팔았네? 100개 남았네? 끝났다. 100개 이사해 하면은 24,200원. 400개 하니까 얼마죠? 96,800원. 요거 팔았는 거 매출원가. 요거는 기말 재고. 뭐 묻죠? 몇천 원 묻네? 요거 묻네? 96,800원. 답이다. 5번. 알았죠? 11번. 11번은 표준 원가네, 그죠? 표준 원가. 표준 원가. 예. 12번 문제는 중복됐네요. 그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7번하고 같은 거죠? 이게 잘못 들었네요. 그죠? 12번은 중복된 거고. 11번, 표준원가다. 보니까, 우리 표준원 하면 뭐 기억해야 되잖아. 뭐죠? 예, 가수 임신했다. 그죠? 가수 임신. 알죠? 그죠? 가가 뭐죠? 가격. 수는 뭐죠? 수량. 임은 임율. 신용은 뭐죠? 시간. 그죠? 요거 우리가 다른 말로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하고 요것도 능률 차이를 하기도 한다. 그죠? 요거는 노무비. 제로비. 요거는 노무비. 자. 가격 차이는 뭐죠?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수량 차이는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임율 차이는 표준 임율 마이너스 실제 임율. 시간,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그죠? 여기 식 만드는 방법, 그죠? 표준 가격, 실제 가격, 표준 수량, 실제 수량. 표준 임율, 실제 임율, 표준 시간, 실제 시간. 알죠? 요, 우리가 금액을 알기 위해서 요 가격 차에다가 수량을 곱하면은 그 제로비 차이 나오잖아. 그죠? 표준 수량 차에다가 한 개당 가격을 곱하면은 그 제로비 차이 전체 나오겠죠? 임율 차이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전체 농업이 차이가 나올 거고, 시간 차이에다가 시간당 임율을 곱하면 되죠. 반대로. 그죠? 그리고 앞에 뭐가 있다? 실표.
실표, 실제 표준, 실표, 실제 표준. 요래 식 만들고 나면은 요 대입하면 되지 뭐, 그죠? 그래서 실제가 많이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요게 실제보다, 표준보다 많이 들어가면은 분리. 그죠? 요게 적게 들어갔다. 요 실제가 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 그죠? 분리. 적게 들어가면은 우리 회사에서 유리다. 그랬잖아. 그죠? 표준보다 실제가 크면은 분리, 적으면은 유리한 차이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뭐, 그죠? 표준 원가에는 어떤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죠. 지금 이 문제는 시간 차이가 주어졌네. 이게 주어졌네. 문제가 이거, 이거. 이거 대입하면 되겠다. 그죠? 5만원 유리한 차이다. 이거 주어졌고. 그럼 표준 시간에다가 실제 시간을 빼고 곱하면 되잖아. 그죠? 지금 문제가 실제 시간 구해보세요. X. 표준 시간 몇 시간 나왔죠? 표준 시간? 1300. 나와 있잖아. 그죠? 예. 알겠죠? 그죠? 그럼 표준임률 얼마죠? 표준임률. 예? 그, 여기 있네. 시간당 얼마? 500. 나와 있죠? 그죠? 알겠죠? X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 관로에서 500을 곱하니까 5만원 나왔다. 얼마에서 500은 5만 나왔죠? 이거 얼마? 100이지. 그죠? 100. 그래, 100. 5만, 5만, 100 나오잖아. 요거 차이가 100이다. 요 답은 요거보다 100이 클 수도 있고, 100이 적을 수 있죠? 요거보다 차이가 100이니까 클 수도 있고, 100이 적을 수 있지. 무슨 차이? 유리. 유리는 실제가 작아야지. 답. 1200이다. 그죠? 1200. 정답 5번이겠네. 그죠? 여기서,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임률 차이 또 구해보세요. 할 수도 있잖아. 그죠? 한번 구해볼까요? 임률 차이 구해봅니다. 임률 차이. 자. 표준 임률은 500 주어졌다. 실제 임률은 520. 실제 시간 방금 구했잖아. 1200. 그죠? 그럼 끝났네. 요거 차이가 20이다. 20에 1200을 곱하니까 24,000. 그죠? 여기 24,000 나오네. 24,000인데 표준과 실제, 실제가 크니까 뭐다? 분리. 아, 요리 구할 수도 있잖아. 그죠? 임률 차이도 구할 수 있고. 시계다 대입하면 된다. 그죠? 가격 차이 구해보세요. 표준 가격이 만약에 100이다. 실제 가격이 80이다. 실제 수량이 만약에 30이다. 주어졌다. 그죠? 20, 30, 20, 30, 600. 실제가 작다. 유리. 수량 차이 구하세요. 표준 수량은 200, 실제 수량은 210개. 표준 가격은 예를 들어서 50이다. 그죠? 이래 주어졌다.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10이니까 10에서 보면 500. 실제가 크니까 분리. 600은 가격은 유리한 차이고 수량은 불리한 차이니까 요거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제로비 차이는 얼마? 100은 유리한 차이. 그죠? 답이 나오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 2만 4천은 분리와 5만은 유리 나왔다. 결과는 얼마? 2만 6천은 유리한 차이다. 노무비 차이. 노무비 총 차이다. 그죠? 다음 13번. 잘못된 거. 요거는 지금 13번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잘못된 몇 번? 예? 4번 정답. 맞죠? 그죠? 내부적으로 창출된 권리금, 내부적으로 창출된 권리금,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자산을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내부적으로 정해진 영업권을 인정 안 한다 그랬습니다. 답은 4번. 알겠죠? 4번. 예. 됐죠? 그죠? 예.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원가 그 부분 문제 풀어오세요. 뒷부분 종합 문제 풀어오세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제가 같이 풀어보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